일손으로 분주한 농번기에 갑자기 농기계가 고장이라도 난다면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도의 농업기술원이 농업인들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줄 아주 특별한 교육을 준비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기계와 영농을 이끌어갈 농업인 9명을 대상으로 기계와 영농사반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이번 교육을 통해 주요 농기계 작동 원리 및 조작, 점검과 정비의 핵심 기술, 고장 수리 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총 3기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일기 수료식을 마쳤는데요. 금산군의 한 마을에서 일기 수료생을 만나봤습니다. 네, 영농사 일기 수료하셨는데요. 어떤 점이 도움이 되셨나요? 예, 저 여성이다 보니까요, 예, 농사질 때 있어서 힘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제 관리기나 이제 원동기 그런 걸 쓰면은 보다 쉽게 할 것 같아서 배우게 됐고요. 편리한 기계지만 안전 관리에 더욱더 신경 써야 되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고령화, 여성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농업. 앞으로도 농업기술원은 더 많은 여성 농업인이 농기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2기는 오는 7월 2일부터 13일까지, 3기는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기계와 영농이 가능한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